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바로 당신입니다. 자격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3학기 이상 포토샵이나 영상에 잘하면 좋은데 들어와서 배운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맞아. 그 예시로 혜민 양이 있죠. 맞아요. 딱히 나는 재능이 없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여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 영문학과인데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목표였습니다. 그 열점 뭐 이런 거 쓰는 란 있었잖아요. 거기에 눈웃음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점 필요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네. 아니요?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새내기 때 미리 배움터랑 새로 배움터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몰랐다 보면 되거든요.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수습 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지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울 혹시 얼굴 많이 보나요? 아, 얼굴? 얼굴이야? 외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아름다운 내면을 여울은 중요시합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저희가 부족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남에 다닐 때도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단횡단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원래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너 여울이야? 상처는 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홍보대사가 여울이지 그럼 누가 여울인가요? 행사 한 번 더 빠지면 안 되냐고요. 결석을 밥 먹듯이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저 인간미 넘치는 단체예요? 아니요? 절대 진짜 절대 수업이 제 우선이죠. 투어가 잡혀도 수업 시간 다 빼고 잡아주시기 때문에 수업도 빠지고 투어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일을 들어요? 수학생들과 활동이 가능한가요? 여울만 휴학 안 하시면 됩니다. 학번 학년에 제한이 없냐? 1호학번. 네, 저 1호학번. 저는 학교를 4년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울 활동을 하고 있죠. 혹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군대 갔다 와서 이걸 또 지원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여울을 한 경우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제가 96년생인데 팀장도 하지 않고 기장이나 부기장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여울 21기의 부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게 더 컸어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만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의사를 그냥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뽑아줘 막 이런 당당함이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래서 여울 하고 싶다. 당당함. 그쵸. 그거죠. 예스. 이겁니다. 예스. 먼저 볼 때 표정이랑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밝은 미소와 표정, 태도. 여울의 비자. 아 저희 여울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고려대학교를 위하라. 반복이 맞춤 제작으로 본인의 치수를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류 행사 같은 데 가서 딴 학교들이랑도 보게 되면은 저희 여울 반복 진짜 이쁘다고. 동아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산하 학교 단체입니다. 바로 저희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를 소개하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기 지원한 이유기도 한데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스. 네. 수학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측에서 이제 홍보대사 참석을 원하는 그런 학교 행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디서 입학식 날 깃발 들어보겠어요. 책임감? 끝까지 갈 수 있는 애정.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 저만 이제 이렇게 휘황찬란하듯이 네. 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귀여움 아닌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지원해주세요. 당신의 열정입니다. 저희 22기로 만나요. 여울로 오세요. 바로 당신입니다.